안녕하세요. 안경멘트입니다. 오늘은 안경을 20년 동안 썼어도 잘 모르셨던 안경관리 꿀팁 대방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처럼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도수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네. 도수가 낮은 분도 혹은 도수가 높은 분도 난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도 아니면 노안 시력이 있으신 분도 노안이죠. 모두 해당되는 정보를 오늘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수 안경을 사용해야 눈 피로도도 줄이고 맑게 보실 수 있는지 총 4가지 방법을 준비를 하였으니까요. 도수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네. 저희가 다음 영상에 추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첫 번째입니다. 안경을 사용하고 벗을 때 한 손으로 벗을까요? 두 손으로 벗을까요? 시력 교정 안경에는 아시는 것처럼 도수가 들어가 있고 도수가 들어가 있다면 가장 맑게 보이는 지점 예외 없이 초점이 있습니다. 이 초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안경을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한 손으로 벗게 되면 안경 다리가 휘고 안경 렌즈는 앞면도 휘게 되면서 잠깐 어지럽네요. 네, 얼굴에서 틀이 자꾸 조금씩 틀어지면서 흘러내리게 되면서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이 잘 맞지 않게 되면서 서서히 시야가 흐려 보이고 번져 보이는 불편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한 손으로 벗게 되거나 이렇게 벗게 되거나 이 안 좋은 습관이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을 잘 맞지 않게 되는 결과로 연결되어서 눈 피로가 증가하고 시력 변화가 되어서 안 좋은 결과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손으로 쓰고 두 손으로 벗고 하세요. 두 번째로는 도수 안경을 착용하고 네.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보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주셔야 늦죠?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내가 안경테를 고급 브랜드의 안경을 구입하고 도수 안경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네. 정밀한 안경 가공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긴다면 보시는 것처럼 안경의 위치가 이렇게 보다 누워지게 되면 안경 위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제 눈 초점과 도수 안경의 초점이 네. 맞지 않게 되는 즉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나의 눈 피로가 증가하게 되고 또 시력 변화가 큰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누워서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면 저희가 앉아서 예를 들어 등받이 의자. 네, 등받이 의자가 있는 거에 앉아서 몸이 피곤하다면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서라도 무언가를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 안경을 착용할 때 안경을 이렇게 콧등 아래로 걸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잘 봐주세요. 안경 초점은 보통 안경의 한가운데 있지는 않고요. 사용자의 얼굴형의 눈 초점 위치를 기준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안경을 실제로 맞췄을 때는 안경의 위치가 잘 맞는 상태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제작된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코끝에 걸쳐가지고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얼굴에 그냥 살짝 걸치게 되면서 쓰게 되면은 조금만 활동하다 보면은 고맙습니다. 네,
그냥 안경이 흘러내리고 좀 전처럼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얼굴 아래로 안경이 흘러내리면서 서서히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이 잘 맞지 않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침침하게 되고 눈이 피곤하게 되는 일을 쉽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 콧등의 위치 그리고 귓바퀴의 위치가 안경 착용자의 위치 높이가 잘 맞는지 눈하고 안경까지 간격도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흘러내림이 적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콧등의 윗부분이 너무 안경 썼을 때 찡한 느낌이거나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 안경을 제작하기 전에 안경테를 약간 내려 쓴 상태에서 거기에서 눈 초점을 맞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안경 피팅을 통해서 다시 조율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용 중인 도수 안경, 예를 들어서 이 안경이 휘어지거나 어디에 눌려서 틀어짐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안경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으니 내가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니면 저희처럼 이런 전용 공구가 아닌 일반적인 공구로 안경을 조절하여서 내가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도수 안경이 흘러내리게 되거나 또한 기울어짐, 휘어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경 초점과 얼굴형에 맞추는 과정이 함께 반영되어야만 나의 눈 피로도 적고 착용감도 개선되고 맑은 시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안경테를 꺾거나 좁히거나 늘리는 것만으로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이 정확히 맞지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이 틀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합니다 라고 하실 때는 꼭 안경 피팅을 전문 안경사와 상담하여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눈 피로가 가능하면 적도로 도수 안경과 그 눈 초점 위치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맞도록 안경을 완성하기 전부터 안경테 피팅을 전용 공구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광학 초점 측정기를 통해서 사용자마다 다른 눈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밀하게 체크하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경의 왜곡 또는 불필요한 굴절 현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이 시력 관리, 이것을 통해서 네 가지 꿀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안경 사용자들, 특히 도수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